묘족의 역사적 정체. 묘족은 몽족이라고도 불린다. 중국 내 약 1100만 명이 살아오대 민족에 들어가는 큰 민족 중 하나이며 중국 대륙 최남부와 인도차이나 반도 등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대부분 귀주에 거주하며 치우를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 묘족이 치우를 묘왕의 시조로 모시는 사실에서 배달나라 제14대 자오지의 한웅으로 모시는 우리 한국인과는 각별한 역사적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참고로 베트남은 염제국의 천자 중에 한 인물인 제명을 그들의 역사적 시조로 모시고 있다. 여기서는 묘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묘족의 묘라는 말이 등장하는 기록으로 서기 400년경 신라 초기에 박재상 선생이 펴낸 부도지를 들 수 있다. 부도지에서는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 전 2300년경에 해당하는 시기에 당뇨를 유폐시키고 천자가 된 우순이 유인 씨의 고향이기도 한 곳에 살던 묘예를 쫓아냈다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유인 씨는 한인 씨 이전의 중기 한국 시대인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서기 전 5000년경 사이에 대를 이어 다스린 임금이다. 유인 씨는 마고성 시대에 황궁 씨의 장자로서 북보를 맡았던 시족을 이끌던 사람이며 서기 전 7197년에 황궁 씨가 한국을 시작할 때 장자로서 정치를 돌보았다. 이때 차자와 삼자는 무리를 이끌고 사방을 순행하며 전교를 시행하였다.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서기 전 5000년경까지 유인 씨가 한국을 다스릴 때 오부가 있어 중부를 담당한 부족이 웅족 즉 곰족이다. 즉 웅족이 고구려 시대의 중부인 개루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유인 씨 시대의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구 중 황웅이라는 오부 제도가 정립되었다. 즉 이 유인 씨가 웅족을 중심으로 하여 오부 제도로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며 유인 씨의 근원이 되는 웅족의 후예들이 곧 묘예가 되는 것이다. 유인 씨 시대의 한국의 수도는 지금의 알타이산 지역으로 비정된다. 서기 전 8000년경 마고 분거 결정 이후 약 1000년에 걸쳐 동북으로 이동하면서 황궁 씨가 서기 전 7197년에 처음 천산을 중심으로 하였고 다시 약 1000년이 흐른 서기 전 6100년경에 유인 씨가 금악이라고 불리는 알타이산 지역의 수도를 정하였던 것이며 지금의 몽골, 내몽골, 대흥 안녕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즉 몽골로 하여 다스린 것이 된다. 이후 한인 씨는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만주 지역이 되는 대흥 안녕산과 소흥 안녕산 사이에 자리 잡고 대흥 안녕산을 천산으로 삼아 다스린 것이 된다.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유인 씨가 속하는 웅족이 강력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한국의 중부를 담당하여 화백제도로서 나라를 운영한 것이 된다. 이리하여 웅족이 세력을 넓히며 남으로 서남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며 서기 전 4000년경 한웅 천황이 신시 개천할 당시에 웅족이 이미 황하상류 지역으로 서한 지역으로 진출하여 백족의 일파인 호족과 전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즉 서기 전 3897년에 한웅 천황이 호족과 웅족의 난을 진압하여 신시 개천으로 배달나라 수도를 삼은 곳이 황하 중상류 지역에 있는 지금의 서한 태백산인 것이다. 이때 한웅 천황은 남주작, 즉 봉황을 상징하는 태양신 삼족오 토템의 지도자로서 호족과 웅족을 평정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홍산 지역에서 신화로 반영되어 삼족 조삼족오가 왼쪽에는 곰을, 오른쪽에는 호랑이를 끼고 있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서기 전 6000년경 이후로 알타이산 지역에서 남쪽으로 몽골, 내몽골, 황하, 양자강에 걸치는 지역으로 웅족이 퍼져 살았던 것이 된다. 물론 내몽골 동남에 해당하는 홍산문화 지역에 여신전을 비롯한 웅족과 관련된 유적이 있기도 하다. 이후 우순이 활동하던 서기 전 2324년경부터 서기 전 2224년경 사이에 순이 군사를 풀어서 묘예를 쫓아냈던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순은 원래 단군 조선의 신하로서 아버지 유호씨 고수씨를 따라 서기 전 2324년경에 전쟁광 역천자였던 당 요를 토벌하러 갔다가 요가 굴복하는 바람에
전쟁 없이 평화시대가 되고 요가 천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이후 당요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순을 유혹하였던 것이다. 나라를 보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당요는 10년을 공들여 결국 서기전 2314년 30세이던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등용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요의 아들 단주는 제왕 세습권을 잃은 것이 되며 이를 두고 후대인들이 단주의 한이라고 하며 심지어 증상교 계통의 해원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시원적인 역사라고도 한다. 당요는 서기전 2382년경에 제고 고신의 제후가 된 이후 서기전 2357년에 유흥국의 천자이던 이복형 제지를 쳐서 멸하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으며 당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워 인근의 땅을 침략하여 구주를 설치하였고 심지어는 당군왕검이 섭정하던 염제 신농국을 침략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인물이다. 이리하여 요와 당군왕검은 대척점에 섰던 것이며 당요의 침략으로 왕성을 잃은 당군왕검은 홍제가 전사하는 바람에 측근의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로 피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며 이후 10년간 국력을 길러 당요를 토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당군왕검의 홍익인간 시대 시련이 아리랑이라는 노래의 한을 풀어준 해원의 역사인 것이다. 치우천왕 시기에만 해도 산동 지역에 퍼져 살던 소위 묘족의 조상들은 서기전 2284년경 우순이 묘족의 땅을 침탈함으로써 흩어져 쫓겨나게 된 묘애들은 남쪽으로 밀려 양자강 지역까지 내려간 것이 된다. 이후 여러 난을 겪으면서 결국 묘족들은 역사 속에 살아남으며 지금에 이른 것이 된다. 묘족이 치우천왕을 조상으로 모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으며 당연한 것이 된다. 치우천왕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한 인물이다. 반면에 헌원은 땅 따먹기 위하여 패자가 되기 위하여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한 인물이다. 묘족이 치우천왕을 받들고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누가 악을 행하는 욕심 많은 조상을 진정한 조상으로 모시겠다 하겠는가? 치우천왕은 헌원의 도전으로 10년을 넘게 100여 회의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헌원을 가르침으로 복속시켜 인간으로 만들어 신하로 삼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헌원은 참칭하는 황제가 아니라 상국의 천왕이 정식으로 봉하는 황제가 된 것이며 이후 약 300년간은 거의 전쟁이 없었다. 황제 헌원이 진정한 천자로 인정받은 사실은 역사에서 입증된다. 즉 황제 헌원이 죽은 서기전 2599년에 천자를 이은 인물은 헌원의 친아들이 아니라 치우천왕의 신하로 항복한 장수였던 소우씨의 아들이 되는 소우금천씨이다. 처음 염제국을 편들어 치우천왕과 싸우다 항복한 소우씨는 서쪽 땅인 서부지역의 백제국 천자의 아들이다. 서기전 2697년경에 소우씨가 백제국에서 가출하여 염제국으로 들어가서 장수가 되었던 것이며 치우천왕이 염제국을 평정하면서 신하가 된 인물이다. 그리하여 황제 헌원이 죽자 친아들에게 천자 자리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배달나라를 통할하던 치우천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므로 헌원이 치우천왕의 눈치를 보고서 아들인 현효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치우천왕에게 항복하였던 장수 소우씨의 아들인 소우금천씨에게 나라를 잇게 한 것이 된다. 치우천왕은 배달나라 제14대 한웅이 되어 서기전 2706년 을묘년부터 황제 헌원이 죽은 후 1년이 되는 서기전 2598년 계묘년까지 109년을 다스렸다. 반면에 황제 헌원은 서기전 2698년 계해년부터 서기전 2599년 이민년까지 100년간 유흥국을 다스렸다. 묘족은 치우를 첫 번째 묘왕으로 모시며 모두 65명의 왕을 모신다고 한다. 서기전 2284년 이후 산동 지역에서 남쪽의 양자강 유역으로 밀려난 후 다시 하은주를 거치면서 양자강 이남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귀주를 중심으로 호남, 사천, 운남, 광서, 광동, 호북 등지에 살게 되었고 일부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지로 퍼져 살게 된 것이다. 묘족은 물론 세계 공용 문양이라 할 수 있는 만자 문양을 사용한다.
묘족 몽족은 고유 언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묘어, 몽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